저 근데 잘 나오네. 근데 이거 어디 나가는 거예요? 여기 보고 말해야 되나요? 어 됐어, 한 번 끊고 가요. 신유빈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산에 어떻게 오늘 오시게 됐나요? 내년에 부산에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개최가 되는데요.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시구하러 부산에 왔습니다. 오늘 시타가 현정화 감독님이라고 하셔서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 땅에 던져도 괜찮으니 한 감독님과 대왕 공익하지 말자. 무조건 이겨야 돼요 오늘. 꼭 롯데 자이언츠가 이길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탁구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여기 국밥 진짜 맛있잖아요. 오늘도 먹을 건데 여기 야구장 뭐가 맛있어요? 야구장에서 돼지국밥이라는 게 사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신민 선수 축구 어땠어요? 연습해 보니까. 하니까 더 긴장되는 것 같아. 시타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네. 처음 하는 거라 좀 재밌기도 하고. 네. 그런데 그거 맞췄어요 제가. 재밌어요 이제. 동일 다시 가봐. 시타에 대한 사실 이제. 행사 끝나시는 건데? 제가 감독님 보고 잘 따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잘 갔잖아. 그럼 눈을 마주보면 이제 이쪽 보고 인사하고 선수 신유빈입니다. 오늘 이렇게 시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대한민국 탁구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.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! 안 쫄렸는데 유빈이가 쫄렸을 것 같아요. 저도 시구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쫄리더라고요.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어떻게 한 건지. 그래도 현 감독님한테 공이 안 가지고 그거 다행이에요.
2004년 세계 탁구선수권대 저희가 홍보 겸 시타자, 시우자로 온 것 같고요. 사실 전 또 부산이라 롯데 자이언츠하고는 또 인연이 있기 때문에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러 왔습니다. 롯데 팬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저희 시구시타 하는 것도 재밌게 봐주시고요. 또 롯데 자이언츠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하나는 2024년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도 많이 응원하러 와주십시오. 우리 신유변 선수가 그때 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. 롯데 자이언츠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 탁구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